병을 소독해 줍니다. 열탕 소독하고 있습니다. 피클이나 잼을 담을 용기는 이렇게 열탕 처리해 줍니다. 살균 소독해 줍니다. 집게는 세로다 된 것보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걸 사용합니다. 병에 직접 닿아도 마찰이 없습니다. 물을 삐어줍니다. 병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뜨거운 물에 병 열탕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건조가 다 된 상태예요. 건조가 잘 된 데에는 이런 비법이 있습니다. 소독한 병을 놓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막힙니다. 막혀서 건조가 되지가 않습니다. 뜨거운 게 여기 갇혀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것도 막지가 않습니다. 뜨거운 게 김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흐릅니다.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이런 용기에 병 소독한 거를 그냥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 쟁반에 놓았을 때랑 똑같습니다. 여기가 막혀서 뜨거운 게 갇혀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. 병이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. 제가 택한 방법은 접시를 기다란 걸 여기다 이렇게 엎어 놓습니다. 엎어 놓으면은 여기 양쪽으로 공간이 생기죠. 소독한 병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.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놓는 겁니다.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쪽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해서 물이 밑으로 빠져내리게 돼 있습니다.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돼 있고요. 또 공간이 있어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딱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이 더 잘 배수가 돼요. 이렇게 해서 소독한 병을 넣습니다. 그러면 물이 잘 빠지고 건조가 잘 됩니다. 이렇게 막히지가 않고요. 소독한 병을 이렇게 담습니다. 그러면 건조가 잘 되고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다시 균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. 소독한 병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담아줍니다. 물방울 없이 건조가 잘 되고 빠릅니다.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. 병뚜껑도 소독을 해서 다 물기가 빠졌고요. 이렇게 뒤집어 놔요. 이걸 미끄러지니까 행주 같은 데 놓게 되면 여기 다시 또 균이 묻습니다. 이런 도구에 접시를
얹어놓고 제가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병을 얹어놓습니다.